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Yeah. 자,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장세인데요. 그래도 Dr. K. 비교적 선방 잘 해오고 있다 생각하고. 선방이 아니라 수익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선방이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방이란 거는 잘 못했는데 그나마 지킬 만큼 지키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해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일 마이너스 다우존스 0.36%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04%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44% 하락. 자, 올라가던 것이 좀 내려왔죠, 그죠? 잠깐만요. 야, 이 분봉이 안 나오네. 아, 참. 됐습니다. 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어쨌든 아래꼬리 달았습니다만 여기 지지해야 될 지지선 잘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약간 빠진 거 이거는 우리가 전일 시장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낙폭 있었죠. 뭐로요? 미국 다우 선물로 우리 장중에 미국 본장 열기 전에 모든 미국의 해외 선물들은 거의 24시간 가깝게 매매가 되거든요. 그때 확인한 부분 정도 빠졌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스닥도 빠졌다가 땡겨 올렸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반도체 지수는 워낙 뭐 등락 심하니까 크게 개념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0.52. 자, 갭 상승 시작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좀 빠져서 끝났습니다. 자, 중국이 중요한데요. 뭐 한율 지정국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참 말도 많은데,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무식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 중국이 자기가 환율을 어떻게 하든 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난립니까, 그죠? 물론 관세 회피라든지 여러가지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식한 이야기일 수도 했다 그랬습니다. 더 한 발짝 나아가 볼까요? 왜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통일하는데 왜 미국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오이사입니까? 제재조치 우리 승인 없이 안된대. 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탓 할 것 없이 다 내 탓이다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운용하는 제1인자에 가까운 사람, 정확한 지위를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공석이었답니다. 1년 맞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연금 가지고, 그죠? 깨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공매도 치는데 개인들이 공매도 칩니까? 공매도 치는데 주식 연락이 빌려줘가지고 개인들 주식 투자하는데 힘들게 만들고 누구의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열받네요. 시박. 그죠? 상해종합 0.60% 상승. 오늘 반드시 여기 저점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5일선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 한 1.몇% 이상 1% 이상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반등 가능한데. 자, 17일날 미국의 FOMC에서 FED의 9월 의사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FED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좀 등락 있지 않나 미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된다든지 하면 오늘 장중에 또 좀 출렁거림 한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끝까지 금리 동결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빼고요. 미국과 금리가 0.75 정도 퍼센트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1.5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2.25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갭 좁히러 간다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될 것인지 그거 하나 차이지. 자, 그렇다면 자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자 이번 타임 정도는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충격파를 적게, 충격을 적게 받게 슬슬슬슬 이제 그렇게 마음에 대비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해나가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동조되는 시장의 의견이고요. 다음 달 정도 11월 달,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11월 달인가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봤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달 정도나 아마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관측인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사 놓을 때 아웃다가 허벅지에다 때렸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엉덩이 때려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경을 이쪽으로 좀 분산시켜놓고 이제 아플 수 있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면 사람이 겁을 내는데 갑자기 엉덩이도 푹 주사기 꽂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원희님은 1박 2일 강연에 신청하셨죠? 채팅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열정이면 열심히 하실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댓글에다가 본인 메일 남겨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실 거죠? 약속을 해주시면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최은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하겠습니다. 밑에 남겨주십시오. 열심히 계속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 시장 개장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K 1박 2일 강연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해외 선물이 아니죠. 야간장에서 약간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34 프로 외국인이 2100계약 정도로 매도 때리면서 시장 흔들었다가 다시 좀 들어올리는 모양으로 끝내긴 했는데 오늘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은희님 들리시면 남겨주십시오. 메일 번호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시너지 가지면서. 자, 여기 닥터케이 공지에 보시면 1박 2일 강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가을 여행 겸 대부도 럭셔리 펜션 블루스카이에서 통째로 빌렸습니다. 1박 2일 강연에 하는데요. 강연에 알차게 시간 준비 많이 돼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호객 행위도 아니고 여타 퀄리티 떨어지는 애들처럼 오시게 만들어서 거기서 엮어가지고 어떻게 제 회원 만들라 하는 그런 생각 0.0001도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닥터케이가 1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시장에서 박살나면서 배웠던 몸으로 체득했던 핵심 필살기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료 강의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숨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저 같으면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부모, 형제, 경조사 빼곤 다 참석하겠습니다. 모든 걸 제끼고 그건 본인들 자유죠. 그죠? 11월 3일, 11월 4일 강의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닥터K는 또 가수 출신입니다. 바베큐 파티 열면서 라이브 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한적한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조개 뭐 새우 등등등 해산물도 구워 먹으면서 와인 한잔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는 분들과 친구가 되는 거죠. 닥터K와도 친구가 됩니다.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고 입금 기한이 지났는데 몇 분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나셨고 공지를 몰라서 참여 못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어디냐면 닥터K TV 공지란에 들어가면 됩니다. 폴드에. 그리고 입금해주시고 밑에다가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자, 메일 번호 정릉동 메일 주소 정릉동 안에 잠깐 보고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삐집니다, 닥터K. 잘 삐져요. 닥터K 눈물도 많고, 잘 삐지고. 아, 그러니까 좋아요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닥터K, 모든 방송이 실시간으로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했던 이야기나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지 비교적 확률 높을 겁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제법 높을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두 분한테는 메일 조금 이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적어놨습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머트리어스까지 우리 호가입니다.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손절했어요. 20% 먹은 것도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여러분들 미련 따윈 부리지 않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절반 던지고 그 밑에 더 쳐지는 순간 다 던졌어요. 20% 먹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기억 반드시 하시고요. 깨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 시그널로 던지라고요. 그죠? 못 던진 분 계시죠? 어저께 채팅방 인원들 중에서 안 던진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니까 시장 점검하죠. 잠깐만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SK 머티리얼스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될거 아니었어요. 뭔가 하면요, 호가 공백 제법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자, 우리 분석팀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만약에 호가 공백 제법 있을 때는 잘 컨트롤하면서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0원 차이 막 나고 하는데 막 던지지 마시란 말이죠. 이해된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이해이야. 호가 많이 막 벌어져 있으면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던져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호가 공백이 좀 있는 걸로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공백 너무 있는 종목은 대놓고 다 때려버리면 혼자서 밑으로 푹 빠지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까지 치고 갑니다. 간다 그랬어요. 여기에 인근의 행태들을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1박 2일 오십시오. 다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런 걸 보는 눈을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어디 책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고요? 여기 캔들의 행태를 보면 아래 꼬리를 자꾸 달고 시장 상황에 비교했을 때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사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냥 쭉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패스하고 한번 먹고 요만큼 패스하고 한번더 들어가서 또 먹는 거라고요. 이러한 분봉 매매 기똥찬 거 알려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장사꾼 같아요. 본인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0.38% 하락. 자, 코스닥은 플러스 0.13% 상승. 시장 뭐 외국계 기관 매도 나오고 있네요. 개인들 아또 사네요. 참 자, GS건설 외국계 소폭 매수. 이거 20일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거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별 걱정 없어요. 아직까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핵심 건설주입니다. 현대건설보다 훨씬 좋아요. 현대건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GS건설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갈아탔어, 완전. 현대건설도 많이 먹었죠. LGU 플러스, 여기만 뛰어 올라가면 18,000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내일 정도에. 왜?
신나게 땅 올라갈 때 쉬었거든요. 그것이 순환매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도 좀 가자. 아, 신나는 뭐 호구냐? 이러면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다고요. 그죠? 자, 유플러스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딱 올라오면 18,000 갑니다. 그러면 제법 포트폴리오의 비중들 한 30%씩 이상은 다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쭉 여기서부터 들고 오면서 조금씩 추가했기 때문에 비중 좀 실려 있을 겁니다. 딱 플러스 내고 나올게요. 여기 18,000 정도 딱 올라가면. 자, 제가 못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기 18,000 위에서 윗골이 이렇게 달죠.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 방송만 참고하신 분들도 아시겠죠. 여기 딱 가면 이렇게 아랫골이 딱 단다. 뭐? 매도 시그널이에요. 절반 던져야 됩니다. 닥터K가 분명히 여기 셀트리온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나죠. 영순아, 아직도 들고 있냐? 참 주시 못하네. 어? 야, 안 빠진다며. 끼워 맞추기 달인이라며. 아니거든. 반성해라. 알겠지? 형한테 함부로 댓글 이상하게 달지마. 아장났잖아. 못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월드컵 때까지 기다릴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여기 27만원 올라가는지 26만원 깨는지 체크하십시오.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월드컵 무슨 개뿔 얼어 죽을 월드컵. 여기 깨지면 작살난다니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못 올라가니까 내려갈 거라고요. 틀렸습니까? 방송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중장기라고 들고 있는다고요? 돈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 잠깐 넣을까 말까 별로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 챙겨야지. 딴 거 할 게 아닙니다. SK 머트리얼스 다이렉트로 전고점 갑니다. 던지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야, 죽인다. 씨. 간다 했어요. 여기까지 분명히 GS원선 갈 겁니다. LG 플러스 2% 가네. 갑니다. 여러분들 쌈바 어저께 손절했다고 아쉽습니까? 여기 다 분할해가 매수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손실 본 거 충분히 만회 될 거 안 같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까졌다고 끝까지 더 빠지잖아.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던지고 짧게 던지고 분산해가 들어가면 플러스 나면 거기에서 손실 만회 다 된다니까요. 틀렸습니까? 맞다. 7번 눌러보십시오. 맞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 속으로 손절을 최근에 한 번씩 넣어줘. 최근에 워낙 어려워서 그래요. 야, 또 손절이냐? 그렇게 한 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까지는 건 던지고 갈만한 거에 추가해서 꺼진 거 만회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SK 머트리어스 잘 보세요. 일단 지금은 아닌데 살짝 흔들리고 이거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내려가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게 던지면 우리끼리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주가 컨트롤 한 사람은 아닌데 호가 때문에 그래. 호가 때문에 사사사살 청산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청산할 때 그냥 주의할 점 이야기하는 거지 호가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한 번에 막 박박 때리면 밑에 호가 우리가 다 잡아먹어요. 안 돼요. 사사사살 던져야 돼. 던질 때도 세게 던질 이유도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것 같아. 더 보십시오. 뭐 올라간 거 있습니까?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기관에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그냥 그죠? 이것이 반도체 장비 개통인데 그죠? 메리트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메모를 못했습니다. 기사만 보고 괜찮다 그건 확인했어요. 자, 목표 상향 조정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20만 8천까지 일단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세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제가 뭐 안 보더라도 말씀드립니다. 윗골이 막 연락이 달거나 하면 슬슬 절반 정도 던지고 던진 거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눌리면 또 삽니다. 18만 한 4천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버텨가세요. 이거는 전고점 잘 돌파할 것 같아요. 왜? 여기의 폭에 이렇게 올라간다 봤을 때 얼마입니까? 자, 16만 5천원에다가 19만 4천원이면 대략 3만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3만원 봐도 여기 정도에서 3만원 보면 20만 7천원 똑 떨어지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 폭만큼 올라가면 20만 8천원 아까 얘기한 데가 똑 떨어지네. 처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딱 떨어집니다. 여기가 20만 8천원. 거기를 목표치 하십시오. 하나만 너무 길게 보면 안됩니다. 딴 거 봅니다. 또 자, 시장이 박살나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요. 시장 떡락하기 일보 직전에도 우리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차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포트폴리오 축소하면서 현대차 2% 정도 손절하고 나머지 GS건설과 현대건설 수익 내면서 빠져났어요. 시장의 업종 대표주가 어딘가 잘 파가면 시장이 뭐
흔들흔들해도 비교적 수익이 잘 나는 걸 봐왔을 겁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지금 플러스권으로, 저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여기 아, 유지되고 있어요. 아, 또 마이너스냐? 참. 자, 중국 열리는 10시 반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사고 싶은 사람 조금만 사. 조금만 사. 포인트입니다. 막 두 번을 안 기다립니다. 딱 포인트 넣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그 대신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확충을 못했거나 GS건설 조금 사고 싶은 사람 사시라고. 여기 전고점 가면 상 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지지권 이평선 돌려낸 지지권 하면 조금씩 추가 가능해요.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저항권이 여기 인근이에요. 여기 20일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게 치고 올라가면 20일 돌파하면 이것도 55,000원 갈 수 있다 봅니다. 일단은 자, 6플러스 가죠. 2%로 갑니다. 2% 가요. 이것도 자 18,000원 정도 갈 수 있어 보여요. 갑니다.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잡았어요. 세율이야. 이제 좀 속 편하냐. 세율 눕방 보고 있으니까 좋아? 난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막 찾고 이러는데 산책 시간은 너무 여유있게 있어서 요새 좀 그래요. 산책을 더 빨리 나가든지 해야 되겠어요. 자, LGU 플러스 우리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이거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갈 거예요. 더 갈 겁니다. 현대중공업, 야 이거 참 비실비실 하고 있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매수 시작했어요. 한번 끊어 먹었던 거고. 자, 다시 들어갔는데 걱정 없습니다. 126,000원 정도 안 깨지면 던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적당하니 여기서 지금 아, 저항을 받고 있는데 비교적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시장만 턴한다면 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온 거 보십시오. 별 걱정 없어요. SK 머트리어스. 야, 절간에. 최은희님이 트레이딩 조금 하는 분 같은데 여기 전고점이라고 딱 던졌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냥 얄짤 안 보고 그냥 수익 챙기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좀 더 다 던진 건 아닙니다. 절반 정도를 던지고 말아야지. 더 가잖아요. 봐. 물론 더 간다고 아쉬워 안 하겠지만 잘 가는 놈은 다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시그널이 나왔습니까? 엉봉도 안 떨어지고 윗꼬리도 안 떨어지고 그냥 쭉 치고 가는데 던질 시그널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엉봉 하나 떨어지고 5일선 막 터치하려고 해야 절반 정도 던지고 더 쳐지면 또 조금 더 줄이고 해서 20일 인근 오면 다시 사놓고 이게 잘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 것들 1박 2일 강의는 오십시오. 언니님 바쁘십니까? 부모 형제 경조사 아니면 오시라 했습니다. 후회 안 할 겁니다. 자, 86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볼게요. 40개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실시간 채팅 중간에 보면 꼽혀 있죠. 오른쪽 중간에 그거 꼽혀 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그 바로 옆에 실시간 채팅 다시 입장하십시오. 힘 안 나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동영상 녹화는 하는데 내만 볼 거다. 안 오는 분한테 오픈 안 합니다. 그럼 온 분들이 바보 되니까. 자, 뭐 그만 해요. 시장 챙겨볼게요. 포트폴리오 다 챙겨봤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를 위시해서 바이오주 작살나죠. 바이오주 안 좋아요. 어저께 잘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깨져봤자 얼마 깨졌습니까? 한 4% 깨졌습니까? 앞전에 20% 먹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16% 더 먹은 겁니다.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끊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딴 데 들어가가지고 유플러스하고 GS건설하고 뭐 등등등 들어가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SK 머트리어스하고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어저께도 그렇고 이거 보십시오. 뭐 사고 싶은 건지 62억 26억이 뭡니까 도대체. 한 종목 거래량도 안 되겠다. 이것이 지금 지금 상당히 한쪽으로 쏠리기 싫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때리자니 급반등 넣을 때 소외될 것 같고 잘못하면 큰 손실 날 수 있거든요. 급반등 넣을 때 밑으로 때리기도 머쓱하고. 왜냐하면 뭐
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떼기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렇다고 상방으로 잡기에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 희한한 정도의 지금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안 달라들어요, 지금 현재. 선물로 살짝 그냥 컨트롤 하고 있는 정도고, 저 0.3835 마이너스네요.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켜야 됩니다. 마지노선 여기에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도 지켜야 되고. 병희님은 LGU 플러스 풀빵이라 했잖아. 몰빵이죠. 몰빵이면 지금 플러스 날듯 말듯 하고 있겠네. 추가 만약에 했으면 플러스잖아. 그죠? 거의 플러스일 거야. 여기부터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거의 플러스입니다. 추가 했으면. LGU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고 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플러스죠. 자, 어디까지 들고 간다? 18,000까지 적당히 들고 가다 위에 딱 윗골이 딱 단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던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던지면서 비중 가지고 있다가 눌려주면 이평선 20일에 지지받아요.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단 돌파하면 잽 가요.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최언니님한테 말했습니다. 가잖아요. 그죠? 다 던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세부 스킬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닥터케 방송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야, 현대중공업 왜 빠지냐. 야, 이거 애미기네. 조선주, 현대미포, 양호업, 대우조선해양 이거 때문인가? 사실 이거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이거 하고 싶어도 제가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라 하니까 분식회계 정통으로 해가지고 문제 생겼던 회사니까 하지 맙시다. 이 의견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겁니다. 이거 싼 봐도 뭐 분식회계 논란 있었는데 한번 잘 먹었었는데 결국은 한번 휘청하니까 짧게 안 버팁니다. 그냥 끊고 놨어요. 자, 셀트리온 분명히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 뚫고 가는지 여부 봐라 했는데 여기 지지하는지 봐라 했는데 밑으로 깨고 나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안 던진다고요? 밑으로 처집니다. 25만원까지 충분히 빠지고도 남아요.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빠져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요. 공매도 애들 여기서 연락이 안 때렸을 것 같습니까? 내 것 좀 때리겠다. 여기 무조건 때려요. 여기 공매도 같으면. 왜? 이평선 하나 남겨놓고 장대 음봉을 깨지면서 못 넘어가고 위로 다시 처지는 저항에서 모습 보이는데 음봉을 보이는데 안 때려요? 때리고 다시 여기는 수도했다가 올라오면 다시 때리고 다시 때리는 자리입니다. 공매도가. 왜? 닥터캔 선물 옵션 했거든요. 13년을요. 매도 때리는 자리라니까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매도 때리는 자리라고요. 공매도. 우리가 신나게 납부한 국민연금 가지고 주식 빌려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빌려가지고 공매도 쳐 때리는 자리라고요. 근데 들고 있는다고요? 돈으로 떼야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SK 머티리얼스 잘 갑니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야, 현대중공업. 야, 얘가 진짜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무조건 홀딩합니다. 125,000원까지 무조건 홀딩합니다. 여긴 아마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올라갔던 SK 머티리얼스 팔아야 될 시점 정도 나오거든요. 6플러스 조금 청산할 단은 아니고 3% 갑니다. 6플러스 조금 청산해야 될 물량 청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여기 딱 오면 추가 매수하면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 분봉 매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요. 샘, 머털이랑 육불 많이 가지고 있지? 가지? 심장이 벌렁벌렁하냐? 좋아 죽겠냐? 간다. 6플러스 간다 그랬어. 스트레이트로 가버리네. 한 이틀 동안 안 간다고 해. 아, 시박시박 하면서 던졌던 사람들 혹시 있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던진 거는 빠져요. 던진 거는 빠지고 간다는 건 잘 가요. 참고해 보십시오. 지나간 방송. 아, 그나저나 오기누님, 아, 삼전이 좀 가야
돈이 되는데 삼촌이 안 가네. 오기 오기 누님 있습니까? 아 삼촌 애미기네 그죠? 삼촌도 어제 그렇습니다. 44,000원대 오면 뭐 추가할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 아닙니다. 그죠? 야 이거 뭐야 GS건설도 마이너스 또 빠지려고 그러네. 아 참 좀 애 좀 미기지 말고 좀 가자. 근데 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박살 안 나고 플러스 반 마이너스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냥 적당하니 있고 이 정도가 어딥니까 진짜로. 유플러스 갑니다. 3% 가고 있어요. 쌈반 나와. 나와. 쌈반 나오고 뭐 들어갔지? SK머티리얼스 GS건설 지금 4개 갖고 있잖아. 여기를 삼성전자를 아 여기를 현대중공 아 최수 진짜 아 현대중공업 할 이유가 없지 여기. 아 여기 하고 맞아 삼성전자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 오기 누님 삼성전자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저도 그게 응답하는 남자입니다. 어리 있는 남자예요. 사랑을 주는데 내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응답해요. 몇 배로 저는 어리 있는 남자고 정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10 주면 한 50 이상 주려고 눈 벌개가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해 드릴 겁니다. 돈 벌게 해준다 소리 못해요. 근데 보답해 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 되게. 오기 누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유료방에 60만 주고 있을 때 종목 10개 퍼냈죠. 저한테 무료로 들어와서 종목 4개 빨겠습니다. 퍼른 거 다 던지고 나니까 쏙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뻘건 거 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말 남겨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기 성일이 스타일로 이야기할게. 요 삼전 돈 있으면 조금씩 추가하세요. 조금씩 많이 말고 44,000원대 어느정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큰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44,000원 정도는 좀 담아갈 필요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했거든요. 44,000원대 지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담아가세요. 여기서 살짝 담고 올라가서 눌려주고 44,000원대 통과해서 다시 44,000 눌려주면 그때 또 조금 추가. SK 머트리어스 고점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우리 공부했죠. 여기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동안에 행태를 봤거든요.
GS 건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지금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48인데 플러스 4%, 플러스 3.5%, 이것도 더갈것 같아요. U 플러스 그동안 쉬었거든요. 던지지 마세요, 쉽게. 이거 가면 통신주 혼자 쭉갈 가능성이 있어요. 업종 내, 업종별 순환매.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 있는 애들, 쉬는 애들 있죠? 오늘 IT를 비교적 잡아주고 있고요. 자동차 박살내고 있고요. 자동차 던진 지가 오래됐어요, 현대차.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 부리고 여기서 던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안 던졌으면 작살이에요. 이틀 올라간다고, 던진 사람들. 그러니까 밑에서 던진 분 있죠? 올라가네 했겠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작살나요. 기아차 때문에 던지라고 한 것도 있어요. 기아차가 작살난 거 봤거든. 보이십니까? 업종을 어디가 들어올지를 잘 체크하는 거가 중요해요. 자, 딴 거는 별로 문제 없어. 조선주. 그런데 현대중공업 하나 때리고 있네. 참. 그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보이십니까? 외국인 슬 사기 시작인 게 여기입니다. 기관도 여기 바닥에 쓱 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평균 단가. 여기서 쭉 샀으면 이해되시죠? 평균 단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일로 푹 깨지면 얘들이 손해인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훨씬 높고 정석적으로 매수 들어간 타이밍이 들어갔고 한번 챙겨먹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켜봅시다. 지켜보시면 돼요. 안 던져요, 이거는. 안 던집니다. 달라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버틸만 해요. 현금 있으면 삼성전자 더 사세요. 조금만. 조금만. 많이 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이 밑으로 되게 폭락하기보다는 좀 횡보하다가 여차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 됐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는 아주 중장기로 자금 많은 분들 살짝살짝 사 들어가는 거랬지. 지금 타이트하게 치고받고 할 종목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 물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이 안 좋고, 미국 장이 안 좋으려면, 이렇게 하다가 자꾸 버럭게 두드려 맞다 밑으로 작살이 나야 돼요. 근데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을 박아버렸어. 빨간 거. 안 죽는다, 아이! 빡! 박아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흔들흔들은 할지 몰라도 밑으로 막, 며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밑으로 박살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치고 올라오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 다이렉트로 크게 올라왔는데 이거 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0.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그냥 당연한 조정이에요. 하루 빠졌다고 일희 일비할 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10시 반에 중국이 밑으로 막 저점 깬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발표 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금리 동결 이래버리면 호재가 될수 있고 뭐 그런 뉴스도 봤는데 동결할 가능성 없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략 말씀드렸어요. 한 방에 빵빵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추가 올라왔다가 또 확인되고 눌려주면 또 조금 추가 그렇게 하면서 본인 매수 단가 자꾸 낮춰야 돼요. 지금 매수 단가 얼마입니까? 4만 5천 얼마예요? 남겨보십시오. 자, 외국계 들어오는지 체크할게요. 외국계 소폭 매도입니다. 그런데 4일째 외국계 삼성전자 잡아주고 있어요. 저점 매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지수 방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때리패면 지수가 빠지거든요. 현선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 등등등 때문에 현재 어쨌든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뭘 쫄 겁니다. 뭘쫄 겁니까? 여기 4일 동안에 한번 보십시오. 4만 4천 원인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외국인들도 여기 단기간 들었던 애들은 손해입니다. 여기 안깰 가능성 있다고 일단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깨면 손절을 해나가야죠. 조금씩 조금씩. 중장기는 시장 박살 안 나면 일단 홀딩도 가능합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시고, 공부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말하는 내용에 캐치를 빨리빨리 하고, 아 여기서 사서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면서 이평선 돌려내면 그런데 매수 포인트지, 이런 게 머릿속에서 팍팍팍팍 접수가 돼야 같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댓글 남기라는 거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체크하거든요. 안 남겨놓으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프로그램 200억 정도 코스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55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0.56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삼성전자 있어요. LGU 플러스 있습니다. SK 머트리얼 세 개 다 있네. 땡큐. 땡큐 브로. 형님들 땡큐. 자, 그렇고요. 핵심 네다섯 개 갖고 있는데 세 개가 프로그램 매수해 들었으면 좋은 겁니다. 기계가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매매도 현선물 같이 연동되는 차익 거래가 있는 반면에 현물만 하는 비차익 거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개입이 가능해요. 큰 흐름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포트폴리오 내에 바스켓 내에서 조절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놓으십시오. 자, 순매도 상위에는 셀트리온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신라젠도 있어요. 현대모비스 SDI 현대중공업이 매도해 있네. 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환율도 밑으로 처지면 좋겠는데 다시 반등 나오곤 했어요.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우 굿모닝. 어저께 수고 많았다. 야, 멋지던데 끈끈함을 다시 느꼈다. 땡큐.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일단은 여기도 안 깨면 더 좋고요. 여기를 안 깨면 더 좋아요. 이 짧은 이제 추세를 돌려낼 때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으로 가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삐딱하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지지 잘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오기 아시겠죠? 오기 이러니까 되게 다정하네. 아, 오기. 아. 다음에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버르장 머리 없기 누나한테 자꾸 오기 오기 그러냐 이러면서 밥 주걱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 낙폭 심한 시장에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인상 찡그리고 뭐 한숨 푹푹 쉰다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내가 한숨 쉬고 내가 미치겠다고 막 어쩜 좋지 안절부절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잘 해보십시오. 자, 시장이 코스피가 여기 안 깨야 돼요. 아, 근데 안 좋아요. 여기를 안 깨야 돼. 적어도. 그런데 여기를 힘없이 깨버렸어요. 여기 깨지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뭡니까? 그죠? 안 좋네. 현재 아직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페이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식만 하셨으면 잘 모를 텐데 선물 옵션 하면 엄청난 페이크가 옵니다. 왜? 무조건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기관 외국인 싸움, 그리고 기관과 기관, 기관 외국인과 외국인 이런 싸움이니까 힘세고 돈 많고 똑똑한 애들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페이크 막 줍니다. 살아남으려면 공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페이크에 다당하고 아니면 급락에 다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LGU 플러스 잠깐만요.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반등 시도. 이제 장대 양봉으로 20일 돌파했어요. 끊을 필요 없어요. 더 홀딩입니다.
18,000원대까지 끌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짧게 안 끊습니다. 밀려도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삼성전자도 일단은 추가한 이후에 여기 잘 지키고 있어. 여기 안 깨야 돼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놓고, 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아니면 빠지는데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가 깨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지권이고, 어디에 가면 저항을 받는 저항권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SK 머티리얼스. 야, 이거 조금 고민되긴 되거든. 윗골이 달죠? 3분의 1만 4살 던져. 3분의 1만 4살.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게 던지면 안 돼요. 4살, 4살 던지세요. 4살.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잠깐만요. 대기. 효과가 지금 1,000원 차이가 있어요. 대기. 대기입니다. 대놓지는 마세요. 대놓으면 우리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호가 봐가면서 호가 갭 없을 때 사살 던지세요. 이 지금 호가 갭 지금 700원씩 있고 그래요. 살살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래골이 단다? 아래골이 단다? 많이 던지면 안 돼요. 3분의,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정도만 살짝 던지지. 많이 던지면 안 됩니다. 일단 또 대기 던지지 마세요.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자, 어떻게 밑으로 맞춰지고 하면 던져야 될 타이밍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거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 던져야 될 타이밍 어느 정도 왔으니까 살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해야 돼요. 여기 대놓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도에 대놓지 마세요. 그럼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물량 대놓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대놓으면 안 돼요. 그냥 때리는 물량만 살살. 이런 테크닉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도 1박 2일 안 오실 거예요? 이야기 안 한다 해놓고 계속 이야기하네. 아쉬워서요,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왜안 오시는가 참, 저는, 그래요. 대놓아도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대놔도 안 된다. 내가 올라가는 건내 스스로 자충수입니다. 못 올라가게 두드려 막는 것밖에 안 돼요. 보면서 살살. 여기 대놓지도 말고, 여기 호가에다가 별갭 없으면 살살 때리세요. 살살 때리더라도. 일단 수도 봐라 그랬습니다.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수도 봐세요. 안 빠지려고 폼 잡고 있네요. 야, 지우야, 땡큐다. 나 이거 솔직히 가려놨기 때문에 이거 난 체크 못 했거든. 우리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지우 선수가 회계 전문가예요. 갭이, 호가 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하면서 채팅방에 날렸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잘안 봐요, 호가를. 그랬는데 말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던져 이래버리면 막 그냥 푹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땡큐. 자, 현대중공업도 땡기죠. 별 문제 없고요. 자, 외국계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현대 아저저 뭐야 GS건설 닥터K가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에 형님아 한 입만 묻게. 그러면 잔치하려고 고슬고슬 떡도 돌리고 하는데 그죠? 잔치하는 데 가서 개업하는 데 가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차 한잔 해도 될까요? 네, 드십시오. 다음에 꼭 오십시오. 얼마든지 드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가세요. 누구세요? 이럽니까? 좋은 날인데. 상관없는데 외국인들 개 패듯이 패는 것도 있죠? 이건 아니네. 뭐였더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별로예요, 진짜. 개 패듯이 패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작살 냈어요. 형님, 한님아, 빰땡이 맞아요, 주걱으로. 장사하는데 임대료 못 내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은 지금 뭐 1년이 남았는데,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 지금, 프리미엄까지 주가지고 매덕 날리게 생겼는데, 형님, 한님만 하면 빰땡이 맞는다고요. 기억에, 머릿속에 확확 와닿죠? 외국인 기관 던지는 거에 들어가 보면, 가봐야 재미없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트입니다. 갑니까? 말이나 합니까? 말안 해. 세율이가 여기서 사가 잘못됐는데,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안 던졌으면 작살났어요. 올라가서 만약에 아쉬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려가요. 아까 그게 뭐였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현대차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던지고 난 다음에 안 던진 분 계셨거든. 그분 인격으로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던지랬는데 안 던지고 신나게 있다 여기서 던졌어요. 그럼 이틀 올라가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박 던지라고 던지라니 날라가네 올라가네 아유 씨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가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잘 끊어내든지 이렇게 패스했는데 잘 끊어낸다고요? 너 더 올라올까 싶어 아마 못 던져요.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생각되는 분도 반갑고요. 자 바이오주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낙폭 축소하고 있어요. GS건설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U플러스 외국계가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올라간다 그랬어. 현대중공업 걱정 없다 그랬어. 요 자 외국계 이것도 많이 있고 관심 있어요. 별 문제 없고요. 흔들기를 좀 흔드네. SK 머트리얼스 그죠? 고점 부위입니다. 비교적 적당히 살살 컨트롤하면서 던져야 돼요. 우리끼리 호가 다 내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호가 조작하는 거하고 달라요. 매매 스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호가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힌트 드리는 겁니다. 뭐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큰 전제 말씀드렸어요. 리딩 방송도 아니고 참고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사사 하는데 저는 채팅방 인원들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호가 갭 많을 때 세게 던지지 마라 그랬고 여기 대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못 올라가게 자충수 놓는 거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먹을 만큼 먹었어요. 찬찬히 많이도 말고 찬찬히 3분의 1 정도 청산하다가 좀 더 처지면 또 한 3분의 1 청산 찬찬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SK 머트리에서 외국계 들어오네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다 던지라 이야기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가 저항권이긴 한데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니까 조금씩 챙겨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눌리면 다시 산다 했어요. 그거 SK 머트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꼬려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타비도 서고 어제 수고 많았다. 자 현대미포 대우조선 그냥 가는데 현대중공 굳이 못 가야 될 이유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왜? Why? 왜 못 가야 되지? 급등 이후에 다 좀 한템 쉬어가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여기 20일 저항 받고 있어요. 그죠? 이걸 뛰어 넘어야 돼요. 장만 좋으면 무조건 넘어가는데, 아. 장, 밑에 여기 안 깨고 있어요. 왜? 알거든, 자기들도. 밑으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작살 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1번. 작살 내고 싶으면 밑으로 확 깨버린다고요. 근데 일단은 안 깨고 있어요. 일단은. 왜? 아, 밑으로 깨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두에. 시장 반등하면 메롱되는데요. 밑으로 때렸다가 메롱된다고요. 팍 올라갑니다. 잘못하면. 우리한테는 좋겠지만 여기 오스카님 계시죠? 갭을 메꾸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갭이 있잖아. 갭 하락. 여기를 채워서 주가가 올라간다를 갭 메꾸러 간다. 그런 뜻입니다. 뭐,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플러스 날라고 양봉 날라고 지금 폼 잡고 있어. 양봉 나 이런 큰 양봉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빡 들어올리면 좋습니다. 여기 전고점이 일단 첫 번째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 2190을 뚫는지 안 뚫는지부터 체크하셔라. 뭐 3천이 가네만 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 셀트리온이 월드컵 때까지 가가지고 50만 100만을 가네.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를 뛰어넘는지 27만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28만을 뛰어넘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26만을 깨는지 안 깨는지 26만을 깨면 25만을 쳐지는데 월드컵은 무슨 얼어 죽을 월드컵 참고를 하십시오. 현대중공업 쫙 땡깁니다. 흔들기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진짜 흔들어. 이거 보십시오.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챙겨 먹었었고, 그죠?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 없어요, 별로. 갈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시장 돌려내요. 안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머틀은 사사사살 던지를 했습니다. 세게 말고 호가 보면서 사사사살 던지를 했어요. 세게 아니라 했습니다. 세게 던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세게 던지면 우리가 밑으로 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효과가 별로 안 두터워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배제하든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에는 좀 그래요. 우리가 효과 때리면서 막 밑으로 처지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 우량주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SK 머트리어스 코스닥 아닙니까? 코스닥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효과 창도 중간에 구멍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구멍이란 것은 100원이면 200원 돼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막 400원, 1000원도 뽀끔뽀끔하게 버려져 있어요. 뽀끔뽀끔하면 알아들으려는 건 모르겠지만 경상도 사투리예요. 자, 시장 돌아서죠. 오기! 삼전, 삼성전자 조금 더 추가! 오기! 나 성일인데 조금만 더 추가해. 여기 아마 뚫을 거야. 조금만 더.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눌려주면 또 조금만 더. 그러면서 저점 매수하는 거야. 오기. 72분이네요. 좋아요는 얼마나 누른지. 57분. 좋아요 안 누른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저 갈 때 다 됐어요. 시간 또 오버했네. 50분 되면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홀딩입니다. LGU 플러스. 아까 외국계 싹쓸이 들은 거 봤죠?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홀딩 그냥, 이거는. 야, 이거 이제 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야, 워낙, 워낙 뭐, 괜찮은 종목이니까 효과 갭이 있을 리가 없지. 지금 보나, 안 보나지. 역시,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싹쓸이 들고 있어요. 던지지 마세요, 이거. 18,000 이상 볼 겁니다. 운 좋으면 여기 고점 돌파 나옵니다. 안 던져요. 핵심 주도주입니다. 안 던져. 조선주도 안 던져. 조선주가 업황 턴했습니다. 안 던져요. 아유, 은희님,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눌려주면 또 다시 하고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본인 던진 가격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던질 만한 자리에서 던졌어요. 다 던진 게 좀 그래서 그렇지.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잘 가고 있는데, 갭 상승해가면 날아가고 있는데 다 던진 건 아니다는 거죠. 저도 분명히 다 던진 거 아니라 그랬어요. 3분의 1 정도만. 그리고 만약에 여기 밑으로 더 처지거나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 좀 다시 또 살 겁니다. 이거는 밑으로 안 쳐져요. 제가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위로 치고 갈 가능성 높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추가했어. 여기만 44,500원만 넘어가면 보너스 내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올라가면 본인 매수 단가 위죠. 그리고 적당히 흔들흔들한 거는 패스하세요. 그리고 빡치고 올라가서 47,000원, 그러니까 장이 랠리 한번 하면 반등 랠리가 나오면 47,000원 이상 가거든요. 저번에 우리 여기서 끊어 먹었잖아요. 여기 그죠? 48,000원 가능성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디 뭐 잡줍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나중에 적당하니 던질만한 타이밍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질문을 주시던가. 그리고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신 줄 알아요? GS건설 대번에 플러스권을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쉽게 던지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주 착살났어요.
안 좋아요. HLB는 그나마 괜찮다 그랬어요. 그나마 괜찮다 한건잘 버티고 있잖아요. 틀렸습니까? 이거 맛이 갔으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김창희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잘 지키면서 많이 안 밀리면 여기를 잘 돌파하는지 여부만 봐라. 갈 가능성 있다. 왜? 여기 장대 양봉 20%짜리 있으니까 아직까지 반도 훼손 안 했네. 여기 안 깨면 이왕 버텼으니까 여기 깨지면 던지든지 그랬죠. 다 던지라 했습니까? 아니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다고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분석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HLB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 자, 장만 턴하면 돼. 아, 가야 되는데. 자, 양봉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굿입니다. 여기. 여기 딱 돌파하고 적당히 눌려주고, 그 다음 다시 가면 굿이에요. 외국계 선물. 살짝 걷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주고 크로스 되면서 플러스 전환되면 좋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큰 매도 규모는 없으면서 그냥, 낙폭 줄이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고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잘 체크하시고, 개인이 콜 많이 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15억이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대세를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지 저항들 잘 보시고, 오기! 3전 사자마자 가네! 여기서 저점 매수 성공! 갑니다. 왜? 시장이 턴하면 가야 되거든. 여기 선딱 끊었어. 이 선이 제법. 닥터K. 확률 높게 잘 맞추는 추세선이에요. 갑니다. 현대중공업도 반동하면 돼요. 그냥 뛰어넘으면 좋습니다. 일단 금통위와 10시 반에 중국 상황 어떤지 잘 체크하시고 여기 뛰어넘으면서 눌려주면서 적당히 위로 올라타면 굿이다. 어저께 가격대 어저께 코스피 횡보라 해야 됩니까? 여기 무슨 말인지 명칭 정확하게 지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올라가서 적당히 있어도 굿이다. 아시겠죠? 코스닥도 한번 짚어드려야지. 코스닥은 여기 안 깨고 위로 상단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채팅방도 대수님들 채팅 자제하십시오. 매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응답 점심시간 때 잠깐 한번 하는 거이 정도 빼고는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초집중하셔야 될 때예요. 아시겠죠?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무료 방송인데 누가 이렇게 오래 합니까? 퀄리티는 없습니까?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확률 높으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라고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HLB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망, 분석, 저점 내지는 목표치 얼마나 정확도 있게 맞췄는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검증할 수 있다고 제가 모든 녹화 방송 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자, 장중 스팟 1시에 다고 있고요. 4시에 마치면서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하고 있고요. 오후 9시는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종 모양 반드시 딸랑딸랑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이라고 닥터K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날렸다고 한번 날렸다고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 날려주십시오. 안 친한 친구들 이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 무료 방송하는 입장에서 좋아요도 없으면 힘이 빠져서 못해요. 안 하는 수 있습니다. 슈퍼챗 채팅 옆에 실시간 채팅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어요.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는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고 여러분들 후원해주시고 윈윈 그렇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광고료 4천원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보십시오. 얼만지,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안녕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